1년이라도 미리, 2년이라도 미리, 3년이라도 미리. 그래서 옆거리 되시면 한 5년 정도. 거기서 세이브되는 세금만 한 10만 원이에요.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귀농귀촌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귀농귀촌 왜 서둘러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한 번쯤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지금 2028년까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공시지가의 거래가죠. 어떻게 보면 공시가나 그렇죠. 현재 거래가의 90%를 공시지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세금이. 맞아. 첫 번째는 거래세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보료. 그 다음에 제일 부담이 큰 농지전환부담금. 이게 아시겠지만 밭이나 논을 사서 대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환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3만 얼마였어요. 공시지가가. 공시지가가 3만 얼마였는데 저희가 200평을 전환하는데 687만 원인가 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2020년 기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 주택도 마찬가지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인데 여기 저희가 이제 얘기한 건 토지죠. 토지. 그렇죠. 토지 20년 현실화 65.5%. 그러니까 저희가 20년에 공식 그 농지전환 부담금을 냈으니까 65.5%일 때 낸 거예요. 요게 저희가 200평으로 했는데 668만 원? 668만 원 정도 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90%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요. 저희가 662만 원 냈네요. 662만 원 냈는데 네. 만약에 요게 이제 그 농지전환 부담금이 공시가 현실화되면 825만 원. 그죠? 그러면 거의 160만 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좀 이렇게 작게 했고 거래세라든가 건보료 같은 경우는 크지 않아서 일단 여기다 안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귀농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그런 분들은 땅을 좀 많이 사게 되잖아요. 맞아. 지금 만약에 땅을 사지 않고 2028년에 사게 되면 부담금이 장난 아닐 거예요. 맞아. 특히나 이제 거래세라든가 건보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무조건 몇 년 이내에 귀농귀촌을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땅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집 같은 걸 지으셔도 지금 미리 지어놓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단 이렇게 90% 올라가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드는 게 이제 농지전환부담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혹시 나는 3년 정도 뭐 배우자분이 되셨던 남편분이 되셨던 미리 좀 그쪽으로 먼저 주소를 좀 이전해서 거주를 하면서 농사도 좀 지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년 정도 미리 가서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쪽 동네에 가서 3년 정도 미리 거주하시면서 농사 지으시면서 농협 경영체에 등록을 하시면 그 농가주택으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농지 전환 부담금이 감면이 돼요. 없어요. 네, 네,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챙겨 보시면 뭐 작게는 돈 천만 원 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미리 아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챙기느냐 챙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돈이 몇 천만 원의 차이가 나니까 뭐 귀농귀촌을 했는데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뭐 세금 내고 뭐 내고 하다 보면 막 거기서 몇 천만 원이 빵꾸가 나버리면 맞아.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서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 좀 미리 챙겨놓으시면 나중에 귀농귀촌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을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맞아. 뭐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귀농귀촌 증가율 추이거든요. 15년에 48만 6천 명 귀농귀촌 인구가 그다음에 16년에 49만 6천 17년에 51만 그다음에 18년에 49만 이게 누적이 아닙니다. 한 해에 그 귀농귀촌한 인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48, 49 이렇게 누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19년에 46만 명 그다음에 20년에 49만 명이에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그러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건 곧 어떤 걸 이야기하냐. 땅값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귀농귀촌하면 뭐 하겠어요? 땅 구하고 집 구하고 집값하고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어디 땅값이 오르냐면 시골, 변두리 이런 데 땅값이 많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이나 수도권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나 저희는 지금 경기도 외곽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 외곽에 진짜로 지금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저희는 늦게 살고 있으면서 살고 있으면서 늦게 그래서 혹시나 좀 막연하게 너무 멀게 아 나 언젠가는 귀농귀촌 해야지 이런 분들은 조금 뭐 그래도 좀 여유가 있겠지만 나는 무조건 귀농귀촌 할 거야 또는 5년 이내에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지금 땅을 사셔라. 그쵸. 아 지금. 그리고 이제 건축 같은 거 뭐 촌집을 구할 수도 있지만 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원주택을. 그분들도 미리 집을 지으세요. 왜냐면 건축비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저희 집 지을 때도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견적 받았던 거 대비해서 그 나중에 한 몇 달 뒤에 알아봤을 때 견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맞아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미리 1년 전에도 미리, 2년 전에도 미리, 3년 전에도 미리,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 한 5년 정도, 제가 추천드린 건 한 5년 정도 전에 땅을 사놓으시고 3년 전에 주소지 이전을 하셔서 농사를 지으시면 아마도 최소한 뭐 한 뭐 농지를 한 1000평 해갖고 뭐 집을 한 200평 정도 짓는다 그러면 거기서 세이브되는 세금만 한 2, 3천만 원이에요. 맞아, 맞아. 2, 3천만 원이 세이브되고 들어가요. 맞아.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훨씬 부담이 덜하니까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귀농귀촌을 꼭 하실 분들은 진짜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 네, 구청이나 뭐 이런 데 전화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맞아. 그렇게 해서 꼭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집을 지금 좀 짓기가 부담스러우면 저 같은 경우는 농막을 사다 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땅 사서. 그러니까 네. 미리 3년 정도 있으면 농지전환 부담금을 안 내니까 네. 그 농업경영체 등록한 다음에 농사 네. 짓고 있으면 네. 미리 농막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주소 이전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농사 짓고 맞아. 그렇게 하시면 거기서 이제 농지전환 부담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지. 또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비용 부담이 많아지니까 맞아. 그분만 해도 그냥 돈 1, 2천만 원씩은 그냥 아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농막 갖다 놓고 뭐 농막 갖다 놓으면 또 600만 원이니 뭐 1000만 원이 하지만 그걸 미리 갖다 놓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 그렇죠. 세금 그리고, 내는 것보다. 그렇죠. 세금 내느니 농막 갖다 놓고 뭐 시설하는 게 더 싸게 먹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땅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해라도 하루라도 먼저 사놓는 게 이득일 수 있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뭐 너무 멀리 막 이런 데 막 깊은 산골, 두메 산골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특히나 경기도 외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아, 진짜로 저희가 느껴요. 왜냐면 저희도 그런 걸 좀 느껴서 사실은 땅을 좀 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좋은 땅을. 그래서 혹시나 좋은 땅이 나누면 우리가 좀 농사도 짓고 하면서 또 이런 갭도 좀 갭 투자로 하죠. 그런 것도 좀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좋은 땅이 나오고 있나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올라 있어요. 맞아. 볼 때마다 조금씩 올라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은 나오지도 않아요. 조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농지 막 농지만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땅들 이런 것들 가끔 나오거나 그러지 좋은 땅 집 지을 수 있고 뭐 귀농귀촌에 좀 적합한 이런 땅들은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특히나 경기권에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셔라. 저희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집 짓고 살고 보니까 솔직히 저희도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으면 맞아요, 더 맞아요, 저렴한 맞아요. 가격에 땅도 사고 더 맞아요. 전셋값도 안 올랐을 때 맞아요. 집도 짓고 맞아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혹시 더 오르기 전에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가 90%가 8년 안에 반영이 된다고 해요. 그 전에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네.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근데 저희를 실제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3년 전에 예를 더 준비를 했다. 2017년에만 준비를 했으면요. 지금 저희가 산 땅을 반값에 살 수 있었고요. 맞아요. 반값에 일단 반값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농업경영체 이런 것들이 있는 제도를 미리 알아보고 했으면 농지전환부담금하고 각종 세금에서 10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벌써 지금 장난 아니죠. 이것만 해도 벌써 금액이 한 7천만 원 이상 차이 나요. 왜냐면 땅값이 그만큼 올랐으니까. 그렇죠. 땅값에다가 땅값 오르신 거에다가 세금 낸 것까지 합치면 7천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제가 3년만 서둘렀어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집을 짓는데 7천만 원 정도가 차이 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522평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뭐 1000평, 2000평, 3000평을 하고 집까지 짓는다 그러면 그 금액 차이가 얼마겠어요? 많이 나시는 분들은 진짜 억 단위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잘 한번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진짜. 꼭이야.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